후퇴하고 있는 대한민국, 나락에 빠져있는 이 민생을 다시 되돌려줄. 이 자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양무숙과 관련된 수많은 가짜 뉴스와 심지어 선거 과정에서 잠적했다는 이 거짓 뉴스들이 70대대로 터져 나오는 이런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습니다.